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수많은 것들이 그냥 작은 한 점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했던 수많은 고민들과 이런 번뇌들이 또 막상 올라가 보면 작은 한 점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구디어 공항. 이광진 씨는 파일럿이자 이곳 플라이 구디어 비행학교의 비행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거는 2015년 9월에 왔고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미국인입니다.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자랐고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다 여기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피닉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조종사가 아닌 연주자의 삶을 꿈꾸며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구예술대학교라는 실용음악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재즈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콘트라베이스라는,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더블베이스라고도 부르죠. 네덜란드에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전액 장학생으로도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파일럿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는요, 장모님께서 문득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사위는 어떤 꿈을 가졌었어? 원래 뭘 하고 싶었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음악은 제가 해보고 싶은 만큼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음악보다는 좀 막연하게 꿈꾸었던 파일럿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께서 문득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해? 하면 되지 왜 안 하는 거야? 아,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돈도 없고요, 나이도 많아서 사실 파일럿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 그때부터 한번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돈을 모으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꿈이 이제 생기게 되었죠. 오늘은 비행 수업이 있는 날. 그는 하루 3번 이상 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광경은 아니고요. 전 세계에 몇 군데 없는 공항인데 여기가 이제 비행기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퇴역한 비행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비행기들을 고치는 큰 공장이 그 옆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이제 부산에어나 아니면 여기 아시아나 에어 같은 비행기들도 저기 몇 개 되어져 있거든요. 네. 처음 학교는 저희 학교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터미널이었고,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학교에 비행기가 두 대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열 대가 넘었으니까 많이 큰 거죠. 네. 세스나 172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미국에서 역사상 이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로, 훈련기로는요, 훈련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아니 전 세계, 한국이나 아니면 유럽에도 사실은 비행기 훈련을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행기입니다. 보통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비행을 하고요. 비행이 좀 적은 날에는 우리 땅에서 이제 이론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일럿의 애로사항이라면 꾸준한 자기 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1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합격을 해야지만 비행의 자격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한 건강관리, 눈관리, 그 다음에 자기관리, 신체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애리조나는요, 365일 중에 한 360일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행이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가 오는 양이 적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비행을 못 나간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 학교들이 애리조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도시마다 공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보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Let's make a normal landing first. If we can make a normal landing, then we're gonna try the soft field landing. After that short field landing, we just go maneuvers one time if we have time. Okay.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륙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동이 거의 꺼졌어요. 아예 꺼지진 않았는데 우리가 파워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급하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돌려서 떴던 원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동을 하다가 정말 비행기가 갑자기 컨트롤이 안 돼서 위험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행하다 교신이 끊겨서 우리 라디오 시스템이 고장나서 사실 당황했던 적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하늘에서 엔진이 고장나면 비행기가 바로 추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라이드 형태로 계속 또 이렇게 내려와서 안전하게 착륙도 할 수 있고요. 비행을 조금 이해하게 되시면 생각보다 안전한 운송수단 중 하나입니다.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의 1억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와이프랑 저는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저희 수중에는 딱 돈 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나 되는 그런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 일반적으로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가용 면장, 계기 면장, 상업용 면장, 우리가 다발 엔진까지, 즉 네 가지의 면장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 비행학교 갔을 때는 일단 자가용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첫 단계 체크인 솔로 비행을 마치고 나니까 사실 모아두었던 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하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비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토이스라우스라는 장난감 가게 창고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난감 가게에서 1시간에 12불씩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정말 울어봤던 적도 많고요.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건 가장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나 또한 아껴 살아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햄버거를 하나 사 먹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형님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아,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참 쫄쫄 굶어가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 사장님은 특히 이 애리조나에서 이 에비에이션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셨고 정말 몇천 명이 넘는 파일럿을 시험관으로서 배출하셨고 또 플라이 구디어라는 비행학교를 또 누구보다 잘 운영해 오셔서 이렇게 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고 저를 항상 동생처럼 돌봐주시는 그런 멋진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Hello, my name is Greg Porter. I am the owner of the flight school Fly Goodyear here in Goodyear, Arizona. The school has been in operation for 16 years and we've trained hundreds of pilots. So after someone goes through their training, then they have to do what's called a check ride where they get checked out by an individual. They perform those tasks and then we issue them their pilot certificate. So I actually met Jin when I was doing a check ride for him. While he was going through that training, we sat down and we talked about a way that we could maybe bring these Korean students over, train them to fly, give them very good training, and then also do it economically as well and in a short time frame. 참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됐던 일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나중에 연락이 와서 취직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더 좋은 데로 나가서 계속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뿌듯하고 기쁘고 또 그럴 때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어요. What I was impressed with Jin, he was very knowledgeable, works very hard, and he's very dedicated to making the program work. And because of that, we've been able to work together and be very successful. 제가 광진 씨를 처음 만난 거는 2015년도에 제가 미국에 비행 교육을 하러 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됐고요. 같이 동기로서 이제 비행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진 씨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친구지만 제가 봤을 때 열정이 정말 뛰어난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행에 관련한 열정이라든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때 어떤 보여주는 그런 열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광진 씨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솔로 비행을 나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파일럿들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비행을 뽑으라면 그냥 솔로 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관과의 충분한 교육 후에 혼자
하늘에 나가서 세 번의 랜딩을 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So whenever someone accomplishes great task here in aviation, we have them sign our propeller. Earlier we were talking about Mr. Kwangjin Lee. He did his training with us, and here is where he signed his our propeller back in September of 2017 for his multi-engine certificate. So he also signed here for his instrument rating, and it's just a great way for them to see this accomplishment because we do have it in the logbook, but to be able to take a picture and to show your friends and family on Twitter and Facebook and all of that, it's a wonderful thing. 주말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귀여운 이 꼬마 녀석들은 광진 씨의 아들들입니다. Well, every day I'm me and the kids. Sometimes Jin has to fly late at night, like night flight, so it's just me and the kids. But we try to have family dinner. We try. Maybe not as often as we should. Yeah. How long you been together already with mom? Almost 30 years. 30 years, yeah. Actually, 저희 와이프를 만난 건 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사람과 이제 매칭이 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올 때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또 한눈에 반해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게 되었죠. 잘 먹겠습니다. Happy! Yeah, we love the new addition to our family. He's brought us some great grandkids. We have two wonderful boys. My daughter made a very good choice. It's like we don't think of him as a son-in-law. We just think of him as a son. Obviously, he's a wonderful pilot. He's a great teacher. Very ambitious to where he wants to make a good life for himself and his family. But we're happy that he's in our family now.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미국에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제가 또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친아들처럼 또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은재 씨는 이곳 플라이 구디어 비행학교에서 상업 항공기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조종사인데요. 약 1년 반 전 한국에서 이곳 애리조나로 항공 유학을 왔습니다. 메이저 항공사에 취직해 기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하기로 한 두 사람. 웅장한 자연 명소인 세도나를 왕복하는 비행인데요. 윤재 씨도 직접 비행으로 가보기는 처음이라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일정입니다. 자, all instruments in the green. 네. Check the board set. 60. 조금만 더 붙일게요. 5만 더만 더 붙여요. 자, slow rotate. 천천히, 천천히. 더 올라가요. 지금 천천히 걸어. 사실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출발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 비행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좋지 않은 날씨에서 또 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을 알려주려고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되게 굳었어요. 나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재밌게 갔다 옵시다. 이 구름들을 피해서 좀 더 올라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높게 날았으니까 이제 좀 땅 위로 좀 낮게 날아갈 겁니다. 드디어 나타난 활주로. 세도나 공항은 산 위에 활주로가 있고 길이도 무척이나 짧기 때문에 학생 조종사에게는 쉽지 않은 착륙입니다.
아니 아리조나에 눈이 오네요? 아 참 사실 제가 아리조나에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눈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Hi there. Do you guys have a bed for today for about 2 hours? I think so. Let me look. Oh, it's pretty cold here. It is. You're from Phoenix? Yes. Did you get any rain down there? No. 이 웅장한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선 피닉스에서 차로 무려 6시간 이상을 달려야 올 수 있는 거리이지만 비행기로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파일럿만이 맛볼 수 있는 특혜일 것입니다. 여기 오면 항상 좀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이 좀 큰 세상 안에 나라는 그 한 점이라기에 여기 이곳은 우리 세도나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당이고요. 많은 분들이 세도나에 오시면 꼭 방문해 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정말 이 세도나의 절경과 더불어 정말 컴한 마인을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건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아리조나 장례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밴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과 후에 같이 이제 모여서 트리오로 같이 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리오는요, 재즈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되 또 우리 피아니스트가 또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합쳐서 좋은 이제 곡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저희의 단기 목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칸타타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나가서 같이 많은 행사나 연주를 해볼 계획입니다. 파일럿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음에 그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출근을 한 이광진 교관. 오늘은 새벽 비행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파일럿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눈 시력 관리도 해야 되고 비행을 하면서 트레인도 해야 됩니다. 정말 파일럿이 된다면 정확히 다른 어느 직업보다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이라든가 그런 자신감들, 뿌듯함, 보람은 참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힘든 과정 후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저의 최종 꿈은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파일럿으로서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